모든 일은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야, 이상한 어디 갔노? 현승아! 잠깐 일하고 온 사이 여기 있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어디 갔네? 어디로 갔을까? 현승아! 혹시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현승아! 현승아! 메아리만 울리는 집안. 현승아! 이웃집 없는 산중이라 마실을 갔을 리도 없다. 여보, 어디 갔을 때? 어디 갔더노? 네? 어디 갔더노? 아이스크림하고 또 아들 그거. 내 만나야 반갑나? 응? 내 만나야 반갑나? 반갑지. 반갑지? 응. 자, 타라. 응. 남편 마음을 나 몰라라. 아내는 그저 천연덕스러운 표정. 그렇지, 그렇지. 아이스크림 샀나 그래?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며? 응? 요즘 들어 아내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또 사라질까 싶어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향한다. 하군 씨, 뜨거운 상추부터 깨끗이 씻는다. 그런데 그저 구경만 하는 아내. 할 수 있겠나? 하는데. 오이. 좋아해. 할 수 있겠어? 네. 여보, 이래 하면 맞나? 네. 하기 하나? 두께 이 정도 하면 되나? 응. 이게 자 똑바로 하는 건지 뭐겠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하면서 내가 잘 못하면 요래 해갖고 이야기 해줄 수 있나? 응, 해도 되지. 해도 되나? 응. 근데 내 요리 이렇게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옛날 생각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라 하면 몰라요. 또 설거지도 내가 하는 거 보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하라 하면 마음 못해. 만나요, 뭐 이렇게 소문을 하는 거 맞아? 옥경 씨는 치매 4급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내가 옛날에 당신이 해주던 거 먹을 때는 그 진짜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실제 내가 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만큼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이제야 깨닫고. 평생 나 몰라라 했던 일. 아내는 3년 전부터 모든 살림에서 손을 놓았다. 이거 먹어봐. 맛이 어떤 거 먹어봐. 괜찮아? 맛있어. 확실해? 네. 아, 그래. 하는 일마다 얼렁뚱땅 주먹구구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내 굶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밥을 했다. 46년을 함께 산 부부. 무엇보다 다행인 건 맛이 짜든 맵든 뭐든 잘 먹어준다는 것. 아니야. 상추 맛있지? 아내의 손길이 사라진 주방. 어찌어찌 또 한 끼를 해결했다. 아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았던 집은 아내와 함께 생기를 잃었다. 59살에 찾아온 치매. 지금은 제 몸조차 돌보지 못한다.
저쪽으로 앉아, 저기. 거기서 앉아. 옳지. 옳지. 자. 물 깜짝이. 네. 자. 하기 싫나? 싫어하다. 응? 싫어. 옷 다 떨어지겠다. 내내 웃는 손대발.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고집을 피운다. 자, 손 빼봐. 빼봐. 이럴 때 화를 내면 이를 영 그르치기 마련. 그렇지, 그렇지. 내줄게. 아니야. 나한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됐다 가면 저기 다 가면 또 어디 가야 되지? 어디로 어디 입자? 여기 입자? 어디 고 빨리 어디 가자. 자, 가자. 싫다는 아내를 씻기느라 하군 씨는 땀으로 샤워를 했다. 저기 앉아가지고 누가 앉아가지고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는 아내. 불안하거나 못마땅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집에 가 있으면 기가 갇힌다. 하루 종일 밥 먹는다 했고 밥 먹고. 좀 시원합니까? 네. 그래요. 머리 좀 말릴까? 드라이 좀 해줄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돈 빠릅니다. 금방 도발할 게 많다 이거. 근데 웃으시네요. 싫어하는 거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예예, 예. 딱 굳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끝까지 친절하게 끝까지 그렇게 해줘야 돼. 내가 조금 성을 내고 나면 안 돼. 성을 내고 나면 뒤에 좀 미안함을 알아요. 내한테 싫어하고 어깨도 주무르지고. 여보, 내 어깨 한번 집안에 모기 시켜줬는데 걔 한번 주무르주나? 응? 어깨 한번 주무르더. 아, 어. 해드려야지. 그렇게. 응. 내가 모기 시켜줬으니까. 응. 아이고 시원해라. 옛날에 어깨도 억수로 잘 주무르더만. 응. 아이고 힘이 좋아가지고. 인자 이거 이런 거 자꾸 이런. 돌아보면 참 대접받은 남편이었다. 시끄럽게 깨끗하게 좋네. 그죠? 네. 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하더라도 내가 다 받아줘야 돼. 그지? 예. 맞지? 생활은 되도록 규칙적으로 한다. 아침 산책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 옷 입구나. 응? 이거 꽃 냄새 맡아봐. 이 꽃이 향기가 있는 거 봐. 냄새 맡아봐. 이쁘지? 이거 한번 잡아봐. 우경 씨는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가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못 알아봤다. 앉아. 앉아. 역시. 내 한번 봐봐라. 내 누구? 얘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를 하지 말고 여보라고 해봐. 어? 이건 어떤 사람들은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도 그 아내가 에? 치매 걸리니까 그 남편들이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저는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 몇 배로 해야 돼, 나는. 42살에 직장암 걸려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직장암 걸린 줄 알았더만은 서울에 가가지고 검사하니까 대장에 또 있는 거야, 대장에. 아, 이게 죽었구나. 이래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일단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 못 사는데 그것도 고생을 하다가 죽을 거다. 체육교사였기에 건강은 자신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불행.
하군 씨는 치료 대신 산으로 들어갔다. 휴직 많이 휴직이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갔는데 아 그래서 살 아프서. 그래서 살게 된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집 사람의 채식 요리 솜씨라 그것 때문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연식에 매달렸던 옥경 씨. 이게 아마 그 2010년도에 이 책을 한번 썼을 것 같습니다. 그 요거 쓸 때만 해도 뭐 정말 똘똘하니까 일일이 요리 다 해가지고 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 이거 봐봐 일주일 정도 찍었을 거야 이게. 밤심에 가면서. 지독하게 음식을 배우고 연구했던 옥경 씨는 이후 자연요리 연구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365가지 해가지고 당시 스파게티도 양념 많이 넣고 맛있겠잖아. 하군 씨가 살아난 건 의사들조차 기적이라 했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연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태어날 때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6개월 이제 남은 인생 6개월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방송인가 나왔지 모르겠지. 정말 너무너무 안담했지. 향 진짜 진하네. 아침 식사 거리를 직접 밭에서 따오는데요. 밭에서 막 따온 신선한 채소로 아침을 차립니다. 고기는 고기인데 육고기는 아니고 밀로 만든 고기입니다. 견과류 넣어가지고 영양분도 많고 또 남편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서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 입이라도 더 먹길 바라며 만든 음식들. 각종 제철 채소와 과일로 풍성한 점심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카타 향 좋고 애니타 향 좋고 좀 신선하다. 탄수화물 위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생채소를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인 줄 알겠나?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잠시 난감한 표정. 당신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남편이 막상 아프니까. 그때 옥경 씨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픈 사람들한테는 생채소 접이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8년 전이네. 그때는. 8년 전 그때는 그 정상이니까. 너무 예쁘신데요? 그러니까 저를 보다가 우리 집 사람을 보면 너무 처근하게 생각해.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 왜 이렇게 변해질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참나. 완쾌된 후에도 한결같이 남편을 돌봐주던 옥경 씨. 이젠 입장이 바뀌어 버렸다. 아내가 변한 만큼 하군 씨도 변해야 했다. 다행히 옥경 씨의 밤은 늘 평화로웠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오후. 걸로 가야 2층이다. 올라가라. 남편 말은 군말 없이 따른다. 곧 편안하게 쉬고 있거라. 그래. 이제 쿨 좀 배워. 혼자서 저런 문을 잘 못 열고 하니까 저런 한번 돼. 내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아 혼자 계셔도 돼요? 예. 그래도 오랜 시간 혼자 둘 순 없어 마음이 바빠진다. 오늘 안에 할 일이 많다. 이곳은 하군 씨 부부가 운영하는 곳. 그 이제 이게 아픈 사람들 네. 또 건강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방하는 것도 좀 배우고. 생활 방식도 좀 고치고 하는 그런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 쉬었다 가는 곳이다. 암을 치유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군 씨 부부를 찾아왔다. 호의로 밥을 해주고 건강 습관을 알려주던 것이 나중엔 감당이 안 돼 결국 이런 교육원까지 만들었다. 남는 것뿐만 아니고 투병하는 동안에 좀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좀 불안해서 안 떨도록. 그래서 너같이 이렇게 직장 대장암으로 나선 사람이 건강하게가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일단 나도 낫겠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신감을 좀 가진다고. 아 나도 저 사람 나한테 나도 안 낫겠나. 처음 교육원을 시작한 것이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퇴직금을 쏟아붓고 빚까지 내어 만든 곳. 그런데 온 지 4년 만에 아내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자문하고 흙이 나온 거야. 아빠 그렇게 잠갔다가 천장 한 장. 그래, 나도 한 장 한 장. 씻다가 씻으면 큰일 나. 자식이라고 져주는 성격이 아닌데 지금은 딸의 말이 곧 규칙. 좋았다, 현주야. 네. 여기 딱 만져보면 마지막 물에 흙이 안 나와요. 근데 흙이 있어요. 지금 뭐? 네? 뭐 하시려고 지금? 다시 주세요. 네. 흙이 안 나올 때까지 주세요. 어, 아, 꼼꼼하지. 아유, 너무 꼼꼼해. 내 성격 좀 닮았으면 부들부들 할 텐데 그렇게 보기는 그래 안 하네. 사모님도 이렇게 했어요? 아, 말 못하지 뭐. 아빠가 뜯으면 이렇게 다 찢어 오신대요. 우리 여사님이야. 그래, 나는 그냥 푹 눌리가지고. 그래, 하나하나씩 어떻게 다 따놓은 거. 이렇게 마지막에 까탈스럽지만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 오늘은 손님들이 입소하는 날. 밖에서 볼 일이 많아 아내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 여기 혼자 잘 있겠나? 응? 여기 있겠나? 어, 괜찮으면 하면 되지. 그래, 하면 되겠지? 응. 어, 그래. 가시게요? 네. 어디 가시나요? 어, 포항에 네.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네. 여기 올 손님들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모시러 갑니다. 사모님 여기 혼자 있어도 돼요? 좀 그 이제 지금 딸이 오고 있으니까 네. 같이 있으면 되니까. 네. 길어야 5분 정도 후면 딸이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곧바로 주방을 빠져나온 옥경 씨.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긴다. 하필이면 가족이 없는 이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게요? 예. 어디 가세요? 아, 학교 애들 한 거 그거 지금 학교 들어갔어. 점점 더 산길로 접어드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